만나면 좋은 친구 MBC 뉴스보다 좀 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시시콜콜 귀에 쏙쏙 우리 동네 밀착형 토크쇼 우리 동네 이슈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이죠. 제주도의 네. 현안을 집중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뭐 어버이날도 있었고 뭐 석가탄신일도 있었고 그렇죠. 내일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예, 예. 행사 많이 있었나요? 저는 간만에 네. 제가 1년에 딱 한 번 하루 절간을 가주 왔습니다. 아, 절에? 네. 네, 갔다 왔습니다. 네네. 어느 절에 다니시는지 혹시? 보덕사라고 화북에 있는. 아, 화북에 있는? 네네. 보덕사. 네. 아, 네. 저는 삼양에 있는 문강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다녀요. 네. 그리고 저희 형은 목사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그리고 이제 5월은 아무래도 훈훈한 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버이날 효도를 하기도 하고 효도를 받기도 하고, 또 요게 오고 가니까 아, 또 기분이 더 좋고 훈훈하고 오래간만에 가족들하고 북적북적돼서 너무 네. 좋았습니다. 아, 얼굴에 막 행복이 막 묻어나네요. 묻어. 자, 어쨌든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지방선거에 관련된 또 이슈들을 그렇지. 함께 만나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크으, 제주도의 풍경이 쫙 나오고 있네요. 아우, 네. 한국의 그림 같아요. 그럼요. 세상에. 어느 곳이나 어느 계절이나 뭐 아름다운 곳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아, 이것도 뭐라? 아, 쓰레기 문제. 아이고,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구나. 아이고. 매립장이죠, 매립장. 이야. 어쩌면 좋아.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쓰레기가. 진짜 심각하긴 하다. 네. 쓰레기 수출까지 있잖아요. 걔나. 네. 아, 맞아. 예전에 그저 우리가 이제 다 이거 저기 처리가 못 해가지고 컨테이너 실어서 보냈다가 다시 되돌아. 아유, 창피한 노릇이. 그때 참 창피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 많은 도민들이 선거에 임박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환경 의제들, 특히 생활환경 관련된 의제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응답률을 보이셨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제주도의 어떤 쓰레기 문제라든가 하수처리 문제 같은 생활환경 문제가 굉장히 부하에 다다라 있다라는 거는 너무 명확한 것 같고.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바로 환경이죠, 환경. 제주도 하면 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주민들이 또 들어왔고 인구도 증가하고 관광객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쓰레기에 관련된 제주도에서. 1인당 생활 폐기물 네. 배출이 안타깝게도 네. 전국 1등입니다. 아, 뭐 기술걸 오실라고 해. 좋은 걸로 1등을 해야 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하루에 1.64kg 아~ 발생하고 있고, 이걸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은 전국 네네. 평균이 0.89kg거든요. 아, 두 배네요, 두 배. 그렇죠. 이게 생활 인구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있는데 제주도가 옛날에 막 100만 목표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저희 실제 90만 가까이가 된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머무는 사람들의 그렇지, 수가 그렇지.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특히 이제 관광지에 오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비도 더 해야 되고 그렇지. 놀기도 더 놀아야 되고 사고 쳐도 왠지 괜찮을 것 같고 약간 이러니까 범죄도 많고 사고도 많이 터지고 약간 이제 뭐 렌트카 빌려서 과속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쓰레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주도 하면 네. 또 이런 그 분리배출 이런 게 좀 실천이 잘 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클린하우스라고 그렇죠.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모범 사례가 되면서 다른 데서도 많이 뺏겨가긴 했거든요. 네네.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유일별 배출제를 시행한 이유도 재활용률을 50%였는데 그 당시 그래서 70%까지 높여보자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해보니까 유일별 배출 시행되기 전 2014년, 2015년이 56%, 56.5%. 저 유일별 배출하고 나서 보니까 2016년이 53.4% 오히려 떨어졌어요. 아~ 2017년 56.7% 아~ 통계가 2018년까지만 있는데 그러네요. 57.3% 큰 변동이었고. 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막 분리배출하고 뭐 이렇게 요일별 뭐 목요일은 페트병, 수요일은 막 종이 막 이러면서 버려봐도 똑같다, 그 전과. 똑같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불편하기만 하고. 불편하고. 그럼 결국엔 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에 대한 실천과 캠페인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클린하우스 보면은 제가 직접 집안에서는 제가 분리배출을 다 합니다. 네. 마신 음료는 물로 다 씻고 또 우유곽은 다 저 물에 담갔다가 그렇죠. 펴가지고 다 하거든요. 그거를 또 가져가면은 이상하게 저만 바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남들은 그렇게 안 버렸어요? 네, 남들은 그렇게 안 버려요. 또 막상 클린하우스 가게 되면은
비닐 이렇게 플라스틱 다 이렇게 섞어져 있는데 저만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가도 다시 쓰레기가 된다는 느낌 그게 너무 좀 강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쓰레기들이 결국엔 다 모여들면 섞이는 과정 내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걸로 다시 분류돼가지고 그냥 왜냐면 결국엔 쓰레기 다 모아서 한꺼번에 쓰레기 처리 시설로 쭉 맡기는 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설 내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안 올라가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분리배출해도 아. 몇 사람만 잘못하면 그냥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이런 구조 속에 이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림과 동시로 바탕을 꾸미고 병뚜껑을 재활용해서 만든 시계가 보인다. 업사이클링이란 예, 이제 그 업그레이드와 이제 리사이클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예, 기존 재활용해서 이제 업그레이드한 개념인데요. 예, 버려지는 자원에 대해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아이디어나 이제 디자인을 더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제 재활용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란 공안이가 계란인가 뭐? 이거 혹시 그거 아닙니까? 골프? 저 셔틀콕 그걸로 뭘 만든 것 같아요, 저거 그죠? 셔틀콕으로 작가들도 생겨나고 맞아요. 와, 저 제품들이 다 저거 저 업사이클링으로 만든 거예요? 유명한 메이커보다 낫다. 근데 이것도 막 비싸게 나만요. 제주도가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고 보고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저희들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재료 웨이스라든가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많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바꾸고자 이런 곳을 매장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아 여기서 판매하는 커피의 컵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다. 저기 텀블러 세척하는 곳이 있고요. 그렇지. 놀라운데. 이게 요즘 환경 지키는 것도 힙한 걸로 컨셉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저런 것들을 찾긴 한데요. 근데 왜 한동안 맨날 에코백 나눠주고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에코백이 쌓여가지고 결국엔 쓰레기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을 만큼 이게 아직 이게 정말 대중적으로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업사이클링이 잘 확보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도 저기 감성삽처럼 생겨서 너무 이뻐가지고 들어갔는데 쉽게 이게 구입하기는 가격이 또 마음에 든 거는 또 가격이 만만치 않게 또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업사이클링 제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긴 하지만 사기에는 좀 약간 주저하는. 왜냐하면은 이게 스위스에 처음에 시작한 업체가 있거든 프라이탁이라고 거기는 천막을 버려진 천막을 재활을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면서 제품을 백팩 같은 경우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프라이탁 제품이 50만 원 넘거든요. 아이고 잘도 비싸다. 굉장히 비싼데 이제는 고급화돼 가지고 프라이탁 제품 자체가 브랜드가 비싼 제품으로 인식이 아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도 있구나. 아 저거 갖고 있으면 좋은 거 갖고 있다. 또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업사이클링은 그냥 단순하게 쓰레기를 재활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 새롭게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제품 품질 자체가 원단이 좋아야 된다. 업사이클링이나 친환경 제품들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주도에 공장이 없어요. 네, 영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원단 자체도 제주도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서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원단 업체, 친환경 원단 업체에서 가져다가 여기서 가공을 해서 디자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주도가 앞으로 친환경 정책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제주도에 있는 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든가 영세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우수하고 잠재력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품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공익적인 차원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공동 뭐 이제 생산 라인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업사이클링 업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멘토링을 받아서 디벨롭 시킬 수 있고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신다면 플라스틱 프리 아일랜드로 좀 성장하는데 빨리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재료 자체를 양질로 어떻게 수집할까에 대한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일별 배출제를 해가지고 플라스틱만 다 모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막 음료 조금 남아가지고 묻어가지고 닦은데 못 쓰고 또 양질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맞아. 어떻게 하면 좀 진짜 좋은 재활용 용품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게 하고 이것을 업사이클링 활용할 수 있게끔
싸게 공급할 수 있을까도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투명 그 생수 페트병 요거를 잘 모으면 일요일 날 재활용 센터로 가지고 가면 1kg에 종량제 봉투 두 장을 줍니다. 요게 다름 재밌어요. 쏠쏠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 저 아까 우리 김 기자님처럼 집에서 정말 다 물에 씻어서 가져오는 이런 착하게 버리는 사람들이 재활용 센터를 가지고 오면 업사이클링 제품을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줘. 아, 그것도 좋고. 그래서 이걸 포인트가 쌓이면 내가 이거 카드를 가지고 와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살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뭐 다용도 컵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잘 버릴 수 있는 재미를 주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좀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 아이디어 삼직하다. 그래서 도에서도 나름대로 이 업사이클에 대해서 센터도 짓고 많은 노력은 하는 것 같다. 업사이클 센터는 이러한 재활용 활동을 이제 홍보하고 이거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하는 그런 이제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8개소가 좀 운영 중에 있고요. 제주시에서도 원래 8월 준공을 목표로 이제 업사이클링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저기서 교육을 받아서 제주도의 프라이탕 뭐 그런 친구들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그런 백팩을 한 50만 원 주고 한번 사보지 않을까. 뭐 이런 센터에서도 아마 그런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겠죠. 네. 왜냐면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교육도 그치. 받고 거기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서 뭔가 좀 업사이클링에 대한 훨씬 더 좀 어떤 수준 높은 이런 그렇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진짜 업사이클링만을 위한 공간 자체를 만든다는 의미 자체가 어쩌면 그만큼 우리 사회 내에 환경과 이제 재활용에 대한 인식들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 공간이 이제 더 그냥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고 충분히 사람들과 소통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프라이탁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잘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지 전문 인력이 싶습니다. 많이 양성이 되면 그 자체로 브랜드와 가치화가 될 것 같아요. 닮아요. 저는 저 센터가 아마 그런 중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줍니다. 재활용이라든가 업사이클링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없으면 당연히 쓰레기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는 부분 그리고 다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 제주도에서는 쓰레기 저감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관광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일회용품에 대한 어떤 제한, 규제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제도 개선을 좀 이제 제주도성 차원에서도 깊이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회용 컵의 그 너무 무분별한 사용 때문에 제가 한 5년 전부터 제가 커피를 끊어버렸습니다. 안 마, 커피를 안 마신다니까요. 진짜. 다른 음료는. 딱 끊어버렸어요. 다른 음료. 물만 마셔, 물만. 진짜. 옛날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막걸리 사오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전자. 양은 주전자. 그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이고, 양은 주전자 어신지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제도 그 정서적으로 그때 생각하면서 그 주전자에 나온 막걸리가 더 맛 좋아 보여. 이제 우리 도겸은 우유 팩 그거 안, 저 이제 없애려면 야 우유 사오라 하면 이제 집에서 주전자 하나 시키려면 농장에 가거니 짱 와. 야, 물론 이제 약간 과장된 얘기긴 하지만 너무 앞서갔죠. 뭔가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환경은 개선될 수 없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지켜야 돼. 불편을 감수하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자 어쨌든 이런 그 제주의 환경 문제는 뭐 개인뿐만이 아니고 뭐 기업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관심 갖고 있는 또 현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제 환경에 대한 어떤 공약들을 잘 들어봐서 주 세우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제주 방문객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환경 보전 기여금 도입에 이제 찬성한 입장이고. 네. 그걸 재원으로 이제 소각시설을 이제 확충하겠다. 또 생태계 우수 지역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뭔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 직불제 도입, 그리고 환경 생명 기금 도입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허영진 후보도 역시 환경 보전 기여금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곶자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곶자월에 이제 연간 250억 원 규모의 곶자월 매입 특별 회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연간 해양 쓰레기가 2만 톤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해양 쓰레기를 이제 소각하는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박찬식 후보도 역시 해양 쓰레기 문제에 공감을 하고 있고 해양 쓰레기를 이제 바다에서 수거할 수 있는 바지선 도입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제주도에 환경부지사가 있었습니다. 아 옛날에 있었죠. 네 있었죠. 네,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생태환경부지사로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그 제도를 이제 부활시키겠다고 했고 또 제주 환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도민 공론화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저 생태환경부지사 제도 이런 거 할 때는 말이죠. 평소에 이렇게 쓰레기를 잘 버렸던 분들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강추합니다. 얼마나 쓰레기를 잘 버리겠습니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이 실적들을 데이터해서 나중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도민뿐만이 아니라 뭐 국민 모두 제주도는 사실은 우리 도민의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또 세계인의 것이죠. 환경에 대한 관심은 뭐 당연히 뜨겁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약을 많이 내세우셨는데 어쨌든 우리 제주의 미래 가치인 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우리 후보들로부터 잘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이슈다 지방선거 특집 다음 이슈는 무엇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거는 내 목장. 목장. 마을 공동 목장. 마을 공동 목장. 옛날에 잘도 하나신디 마을 마장이. 저 중산간에는 게. 그렇죠, 맞죠. 이 마을 공동 목장은 그야말로 공동으로 지켜내는 거니까 협동심도 생기고 예. 그리고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거든요. 제주도가 사실 해발 뭐 한 3, 400고지 이상만 가면 전부 목장하니 제주도의 정말 독특한 그림을 그려내는 게 이 바로 목장이고 그 영주 실경에 보면 고수목마라고 들어봤수가? 네, 고수목마. 예. 지금도 안다. 지금도 그 고수목장길을 걸어다 가면 어떤 감성도 생기고 야, 너네는 어떤 아느냐 이 공동목장. 저 세대들은 거의 다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예전에 마을 공동목장 관련돼가지고 조사를 또 다녔어요. 조사. 조사의 달인. 네, 아르바이트 많이 했네. 아르바이트 많이 했어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국유지, 공유지 이런 것들 들을 때 공유지가 제주도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이게 공유지가 많은 이유도 그 공유지들이 마을 공동목장들이 원래부터 많아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생태를 보존하는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한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 공유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제 조사나 연구 같은 거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이제 다니게 되면서 이제 좀 더 알게 되긴 했었습니다. 아, 우리보다 더 알아보 싶다. 그러니까. 그 마을 공동목장은 중산간 그 초지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초지대가 사라지면 토양 침식이 일어나고 또 지하수도 오염되는 환경 문제가 생겨나겠죠. 또 하나는 또 공동목장이 유지가 되면 중산간 촌락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유지가 됩니다. 그 촌락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그 금전적인 문제를 마을 공동 목장 조합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해녀에게도 공동체 문화가 그렇지. 있는 것처럼 우리 제주도의 공동체 문화 또 다른 곳은 바로 이 목장에 그렇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본인들이 사육하던 가축들을 같이 키워서 같이 수익이 만들어지면 같이 배분하는. 그 우리는 해안가 동네라도 네. 해안가 동네라도 아침 되면은 저 밑에서부터 이 소 있는 집들은 이게 하나만지 한 번씩 되면 아침에 목장에 갔다가 거기서 풀 먹고 물 먹고 놀다가 저녁 되면 또 다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시켜줘. 목장이 뭐 이 소들한테는 어린이집 닮아. 네. 지금 이 목장 어린이. 근데 그렇게 보존이 됐었는데 90년대 이후 이제 관광 개발하고 맞물리면서 점점점 사라지고 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다 보니까. 공동 목장을 대기업에서 또 사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 문제가 또 벌어지고 그 2018년에 제주연구원이 이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네. 1943년에는 공동 목장이 123개였는데 조사 당시 2018년에는 51개로 이제 줄었다고. 아이고야. 네. 결국 이건 다 매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죠. 그럼 이제 무차별한 또 이제 개발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골프장이 어떤 생기 구간에 다 목장 조성해가지고 생긴 것 중에.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마을 공동 목장인지 뭐 소유주가 여러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몇 명한테만
이제 소유를 축소시켜가지고 했다가 마을 같이 쓰던 걸 갑자기 그 사람들끼리 팔아가지고 이익으로 그 사람만 가져가서 소송전 벌어지고 막 이런 것들도 뉴스에서 봤었습니다. 예. 초지에 소 두 마리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제주도 전체 이제 마을 공동목장에 지원하는 그 예산이 5억이었었는데 올해 같은 작년 같은 경우 1억 3천, 올해 같은 게 1억 5천. 계속 삭감시켜 주는 거예요. 아, 방목 범위를 또 제한했기 때문에 철조망을 또 많이 쳐야 되는 거예요. 아, 식성 변화가 또 있구나. 또 이건 또 처음 알았네. 그 최근에는 공동목장에 또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면서 그게 나도 그것도 들었는데 저기 하게 된 몇만 평, 수십만 평 될 거 아니.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많고 이걸 또 저걸 팔게 되면 역시 또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관리 그 자체만으로도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게 수익은커녕에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지원을 아니고 이건 안행은 안 될 거다 이거. 그냥 보존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네. 세금도 조금 깎아주고 이 사람들한테 고맙게 내야 돼. 깎아. 저걸 포라보는 순간에 그렇죠. 난개발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깎아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목장들을 좀 앞으로 유지를 하려면 재산세라든가 기타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그걸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쉬운 한 게 있다는데 이제 다 없어지겠죠. 이제. 걔나 네. 아이고야. 다른 데도 보면 공동체가 만들어진 데 대해서는 행정이 관심을 가져요. 우리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부를 공유하고 우리 조합원들이 7천 명이 넘는데 왜 우리를 안 돌아보느냐 의회도 그렇고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방치된 채 무성한 풀이 자라있는 마을 공동목장의 모습이 보인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공동목장을 팔아버리겠다는 말도 나오고 공동목장의 일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상황까지도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는 매각하는 거를 이해도 못하고 아유 좀 지켜내지 왜 저 다 골프장으로 만들어버리나 좀 아쉬움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해가 가네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은 보니까 너무 공감이 갑니다. 우선은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앞서 해녀 얘기 꺼냈지 않습니까? 해녀 같은 경우에는 수산업법에 따라서 또 그 어촌계가 이제 조직이 되어 있고 어촌계별로 그리고 해녀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지금 와서는 유산이 됐거든요. 그렇죠. 세계적인 유산이 됐는데 그렇죠. 그거는 유산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해녀 문화, 공동체 문화가 그렇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동목장 역시 제주도에 남아있는 독특한 공동체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행정이 좀 찾아주는 것도 맞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갖고 있는 단순한 공동목장으로 보지 말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유산으로 봐줬으면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화면이 반으로 나뉘어 한쪽은 푸른 초지가 한쪽은 골프장의 모습이 보인다. 마을 공동목장에 있는 소들의 모습이 보인다. 조상님부터 내려온 고귀한 땅을 판다는 것은 안 된다. 그 대신에 뭔가를 우리가 목장다운 목장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또 아름다운 목장을 이제 꾸며서 근데 지금 이런 그 목장을 다른 형태로 지금 뭔가 환경을 해치지 않고 친환경적인 뭔가 길도 만들어내고 꽃길도 만들어서 목장이 좀 다시 좀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끔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 네. 같아. 예. 제일 문제는 뭐 어떤 초지법 아닙니까? 초지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아주 이제 걸림돌이 되는 1차적인 문제고. 초지법이라는 게 또 있죠. 근데 초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좀 자연 친화적인 걸로 개발하는 거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안 된다잖아요. 초지법이 있기 때문에 저런 길을 만들고 이런 것도 안 된다. 수도 전기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네. 저번에 우리 상천리 사례 한번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초지법 관련돼 있고 또 생태 1, 2등급 지역이라 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은 게. 거기도 벚나무를 심었는데 벚나무를 자르지도 못하고 신혜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초지법도 초지법이지만 일단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조차도 막으면 결국에는 땅 팔아가지고 저 목장 자체가 팔아가지고 더 파괴되는 행위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서든 좀 마을이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저것들을 자연 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로들을 열어줘야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어체와 숲길로 들어가는 길도 말은 말대로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풍경을 즐기고 있다. 원래 여기는 이제 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 전부 다 이제 마을 목장이었습니다. 마을 목장이었는데 옛날에는 소 말을 많이 키우다가 중간에 그 소파동이 일어나면서 소들이 거의 소 키우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결국은 많이 방치된 어떤 목장으로 있었던 곳이죠. 지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한 20만 명이 연 20만 명 정도가 다녀갔고. 저도 이 머치와 숲길은 숲길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러 번 친구들하고도 가고 지인들하고 여러 번 가봤는데 가다 보면 목장에서 말이 노니는 모습도 보이고 또 이게 둘레길, 숲길 다 합해진 그런 둘레길이거든요. 아, 정말 좋다. 근데 가보면은 크게 뭘 뭐 만들어 놓은 게 없어. 그냥 길만 하나 만드는 것 뿐이거든. 자연 생태계가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채 진짜 고스란히 제주의 어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이 머치와 숲길이거든요.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가장 이렇게 뿅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드넓은 초지를 볼 때. 그렇지, 그렇지. 자동차 쭉 타고 가다가 516도로 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내린 이유가 말하고 소 있는 거 구경하려고. 저게 먹지. 그냥 생태 관광이거든요. 생태 관광인데 좀 더 가까이. 그러니까 생태 관광에 좀 더 맞게끔 소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말도 좀 가까이에서 보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초지법을 살짝 이렇게 고쳐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죠. 마을 공동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제주도에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마을 공동목장이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제주도에서 이 초지법을 좀 개정해가지고 공동목장을 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도 정책 집행자들의 다수는 마을 공동목장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해서 상당히 일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제주만이 갖고 있는 이 공동목장. 네. 정말 제주가 지켜가야 할 자산인데 말이죠. 우리 또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은 혹시 공동목장에 대한 얘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맞죠. 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하고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6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하겠다. 네. 그리고 마을 공동목장이 운영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목장 조합에 장기 임대를 해서 존속 기반을 보장하겠다. 이런 이렇게 공약을 제시를 했고요. 네. 무소속의 박찬식 후보는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공동목장이 계속 팔려나가고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심각하다. 그래서 또한 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주 토지은행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제주의 생태 자원을 보존하고 전국 유일의 또 목축 공동체 제주의 마을 공동목장이 사라지지 않도록 제도도 좀 정비하고 또 다양한 또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동네 이슈다. 이번에 어떤 이슈가 준비되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뭐 인건비라든가 생산 원가 상승 또 뭐 인력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말고 이제 또 힘들어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 아, 물류비. 맞아. 물류비. 이 제주도라는 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겪어야 물류비. 그렇지. 이게 비단 농사 짓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도 늘상. 아이고 그 추가비 발생. 네. 맞아요. 아니 추가비 발생만도 좋아. 요작이네 텔레비보다는 아이고 잘도 먹고 풉지다게 뭐 갈비탕 한 팩이 뭐 몇천 원 많으니까 그걸 주문하려고 전화했더니 제주도는 또 안 된대. 배송 불가. 배송 불가. 네. 그리고 뭐 3천 원짜리 시켰는데 배송비는 6천 원. 맞아 맞아. 온라인으로 책을 신청할 때도 만 원 이하는 또 안 되니까 추가되니까 그냥 책을 한 권 더 사가지고 그렇게 주문합니다. 아 요즘 베타민 걔도 호르몬 이틀이면 올 거다 하는데 어쨌든 일주일씩걸요. 아. 무서운 늦점신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하나 사는데도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데 저렇게 몇 날 며칠을 농사 지은 그 결과물을 그렇지. 보낼 때 들어가는 이 물류비용 때문에 어마어마하지. 농민들은 또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다른 지방에서는 내륙 운송료만 받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제 섬 특성상 도선료라는 것을 또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선료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책정을 하고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 도선료 부분이 인하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지방과 농산물의 가격 경쟁을 얻어낼 수가 없다. 도선료도 도선료지만은 또 오는 기간은 또 비싸고 오래 걸리면 왜냐하면은 어차피 도선료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하나를 싣고든 100개를 싣고든 그러니까 꽉꽉꽉꽉 채워가지고 와야 되니까 트럭에 짐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틀, 3일 막 걸리는 거죠. 아, 그거는 택배할 때 며칠 걸리냐면 아, 저기 3일에서 5일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얘기가 그거구나. 그러니까 무사히 배가 배 타면은 1박 2일이면 오는데 무상 3일에서 5일 걸려 그 말이 그 뜻이었구나. 사람들이 마늘밭에서 마늘을 수확하고 있다. 그쪽에 가락실 가락길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네. 아니면 또 택배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구나. 잠깐만. 아, 10kg가 5천 원이다. 그러면 5kg는 얼마인가? 정답. 얼마? 5kg도 5천 원. 5kg도 5천 원. 맞아. 똑같이 받아 그럼. 똑같이 받아. 똑같이 다 받아. 몰랐어요. 2,500원 반 그러니까 받아야지 않나요? 저게 기본 가격, 기본 가격인데 네. 저기보다 이제 올라가면 이제 금액은 올라가는데 더 받지. 줄어든다고 내려가진 않아. 이게 참 답답한 거죠. 네. 일반 시설 재배 감귤류도 뭐 3kg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게 소비자들한테는 택배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10kg짜리나 5kg짜리나 3kg짜리나 박스는 줄어드는데 뭐 택배비는 똑같으니까 혼자 사는 분들은 뭐 귤 같은 거 10kg짜리 사다가 언제 썩으니까 다 썩으니까 에 안 시켜버리는 거죠 아예. 아이고 요새는 마트에 가도 수박도 반 덩어리짜리도 있지만 반에 반짝도 팔아. 그럼요. 참.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 이게 그냥 좀 더 작게 팔아야 더 많은 사람들한테 판매할 수 있을 텐데 크게만 팔아야 되니까 이제 아니 저는 왜 이렇게 다 10kg로 팔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 똑같은 이게, 생각이었는데 네. 한 번은 이 감귤 상자를 가져왔더라고. 이거 뭐냐 하니까 아 작게도 팔 건데 하니까 작게 안 판대. 10kg를 하기를. 그렇지. 아 이상하다. 없을 리가 없는데. 아 저런 이유 때문이구나. 농민들 특히나 우리 제주도는 감귤 아닙니까 감귤. 그러니까 이제 5톤 트럭이 육지로 나갈 때 10kg짜리는 500박스를 실는데 만약에 5kg짜리 박스를 실으면 1,000개를 실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건 그게. 그러면 그 트럭 회사에서는 1,000박스 곱하기 얼마 이렇게 받는 거죠. 키로로 하는 게 아니라? 박스가 몇 개인지. 아니 근데 우리 보통 물건 살 때 키로에 얼마에 폴지하네? 걔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긴 다른 거죠, 기준이. 그럼 결국에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귤이 5톤 트럭에 나가니까 10kg짜리로 보내는 게 낫죠. 500박스만 맞아. 부담하면 되니까. 5kg짜리는 1,000개를 부담해야 되니까. 아. 이런 건 좀 뭔가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죠. 기준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또 5톤 트럭이 실컷 가면은 복수 빡 저 키로로 생각하고 이걸 박스로 생각한다는 거 오늘도 처음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탈 때도 성인은 얼마, 소아는 얼마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박스로 치면 큰 박스나 조금 박스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박스로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개나.
그 아무리 시장 경제라고 하지만은 도민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때는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제 우선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도지사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은 제주도민한테 너네 알아서 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는 날씨가 육지에서도 이 규립 농사가 된다면서 그러면 똑같이 한 박스에 만약에 3만 원이다. 10kg짜리 한 박스에 3만 원이다. 그런데 제주 거는 육지로 나가졌냐면 추가 배송비까지 뜯어놓으면 경전석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이 좋아도 한 박스당 5천 원에서 만 원 차이 나면 그렇게 손쉽게 가지 않거든요. 이런 제주도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가격 경쟁력에서 일단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우리 농민들이 해결할 수도 없고 소비자한테만 부담시키면 소비자는 안 사는 거. 농가들 해상물류비 정부 보조 이 정책은 빨리 시행하라고 저희들이 농민의 차원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해마다 뭐 대통령 선거 때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그런 보조는. 그리고 일반 택배 물량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 시국이 와서 택배 물량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뭐 행정에서의 이런 대책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기업들에게 맡겨서 알아서 가격을 책정하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이제 오히려 농가가 기업을 먹여 살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돼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물류비가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농수산업, 우리 수산업도 똑같은 저는 이 물류비 때문에 타격을 보고 힘드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시급한 해결이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이 결론은 업체만 배불리고 그렇지. 소비자도 등쳐먹고 농민들 1차 산업 생산자들한테도 등쳐먹는 아 열받은 생이 등쳐먹고 저는 이게 그냥 이게 부당 이익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따지고 보면 키로수도 안 내 뭐 그냥 부당 이익을 하는 건데 부당을 정정하는 게 법이 해야 될 일이고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골지 하나씩 누계를 위한 행정이고 법이냐고. 사실 그 지방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왔어요. 택배비, 물류비를 개선하겠다.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좀 실천된 건 없고. 자, 계속해서 이번엔 제주 동문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물류비가 있겠죠. 그렇지. 택배를 많이 하니까. 방방 왔다가 여기서 뭐 생선 같은 걸 사면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택배비가 비싸다는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는 방방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갈치, 저 뭐 고등어 조금 사서 3만 원씩 샀어요. 근데 택배비 하니까 3만 5천 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확 부담 오지. 3만 원씩 샀는데 5천 원이 되니까. 요새는 여기 오면은 들고 가지 않거든. 안 들고 가죠. 그러면 한 장소에서 물건을 사면 그렇죠. 큰 집에 한 박스, 조은 집에 한 박스, 똘 집에 한 박스, 아들 집에 한 박스 그렇죠. 택배비 벌써 4만 원 나온 거.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야. 부담이 되지. 도내에서 택배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반값 지원한다 해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영수증 있어야 되고 송장 있어야 되고 사진 찍어서 고객들이 또 신청을 해야 되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예 혜택을 볼 수가 없고 또 저희가 바쁜데 그걸 일일이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지원금들을 택배회사에 얼마 동안 한 달이면 한 달이다 이렇게 해서 택배회사에 지원을 해서 뭐 2천 원이다 3천 원이다 TC를 아예 해주면 고객들이 일일이 이걸 안 써도 전체적인 고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차라리 저희는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저희 소상공인들을 도와준다 하는데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만약 소비자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택배비의 절반, 2,500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1년에 30번 가능하대면서. 30번. 근데 사용이 좀 적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제가 동문시장에 가서 30번씩이나 택배 보낼 일이 있을까? 아니 있더라도 지원만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복잡하다 이 복잡해. 말이야. 제가 한번 복잡한 읽어보겠습니다. 거 맞아. 복잡한 거 맞아. 자 우선은 삽니다. 사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신청을 해야 돼요. 네. 2,500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 팝업 배너를 클릭. 그 다음에 QR코드 검색, 네. 그 다음에 성명, 아이고, 아이고, 입금받을 네. 계좌번호 기입,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영수증하고 택배 전표 사진으로 업로드. 업로드. 아.
그러면 나중에 2,500원이 띵동 입금. 야야. 아이가 이가 나갈 때도 안 하고 나갈 때도 안 할 거라. 야야야. 나갈 때도 안 할 거라. 50대, 60대, 70대 이게 어르신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이 디지털도 지금 어두운 시대에서 세대들이 이거를 2,500원 받겠다고 그걸 하겠냐고. 그러니까 자 봐봐 이거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택배를 신청하면 종이가 두 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박스에 붙이고 하나는 내가 가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그 소비자한테는 2,500만 원 받아. 그럼 상인들은 그 반쪽을 모아놨다가 그걸 나중에 이거 지원하는 데 가서 주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돈 주는 거 아니야. 야, 그거 좋다, 그거 좋다. 이번에 10개 받았어요. 2만 5천 원 주면. 그거 좋다, 그거 좋다. 아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막 도선여행 인건비요, 뭐 추가 배송 얘기하신디 제주도에서 도로 가는 것도 저기 요금 똑같다는 거 그만하는 거 아니? 저게 가능한가? 근데 왜 똑같지? 저는 사실 우리가 도내에서는 이걸 안 보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실제로 지금 금액이 똑같다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 당근 땡땡에서 할 때 5천 원 보내긴 해. 그리고 당일날 받으려면 도내에서 퀵을 이용해야 돼, 퀵. 퀵 비용도 비싸겠죠. 그렇지. 제주도는 어차피 그 가까운 거리라도 육지 가는 택배 거리하고 똑같지. 당일 가는 거는 여 근처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비싸요. 택비가 택배비보다도 퀵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돈에는 택배 잘 안 하고 퀵으로 보내드리고 육지가 택배가 많이 가는 편이에요. 저희도 돈에는 권하지 않고요. 웬만하면 와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고 가는 것도 이게 편하지도 않아요. 요즘 항공사 솔직히 아시겠지만 1kg 추가됐습니다. 키로당 얼마씩 또 다 받잖아요. 또. 그러면 내가 여행 왔는데 막 트렁크 올려놓고 가방 올려놓으면 오버돼. 그러면 어떻게 앉아요? 짐 안 붙이고 다 메고 다 끌고 들어가는 게 비행기 안 맞아요. 맞아요. 거기다 택배 박스까지 들고 들어가야 돼. 또 이제는 기내 하나밖에 못 가져가. 예. 맞아 맞아 제한돼서. 여기도 돈, 저기도 돈. 그리고 아까 그 도내에서 이 배송하는 것도 비용이 똑같다.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닌데 똑같다. 이것도 정말 이거 뭔가 계산해야 될. 네. 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어찌나 저기서 나오는 물류 물량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간 다 같이 공동구매처럼 공동으로 해가지고 보내면 좀 더 싸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관리 체계 같은 건 못 만들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생선 가게 앞에서 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가지고 아 서울에서 오셨어요? 갈치 사시나요? 저도 갈치 사는데요. 같이 사가지고 갈치 보내. 같은 동네인 경우에 예, 정말 어렵네요. 예, 어렵습니다. 아 업체에서 택배 보내기 전에 모으는 거죠.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면. 그래서 제주도에도 이런 물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모당 서비스라는 게 나왔답니다. 한꺼번에 모당 보내니까. 모당이라는 서비스는 이제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제주 지역에 배송되지 않는 물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주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품을 공동으로 배송하는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주 지역 그 제조 기업들이 아무래도 보관 공간이 이제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이제 창고 소유주하고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이제 창고 공유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제주 도민이나 제주 지역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제 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이제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에 한 번은 택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모당 서비스를 보면서 가장 그 귀가 번쩍했던 게 배송 불가를 이제는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에서는 귀가 번쩍 뜨이는데 근데 이게 모당 서비스가 집으로 바로 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저기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다. 찾으러 가야 되는 건가? 가도 되고 집으로도 보내주긴 합니다. 아 여기. 추가비가 얼마나 들어? 집으로 보내주는 거는 최소 2만 원에서 3만 원 추가. 부피가 큰 거 있어요. 뭐 가구 침대 같은 거. 소파 같은 거.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고 샀어. 전화했는데 배송 불가야. 그럼 내가 그 트럭을 알아볼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럴 때 여기다 요청을 하면 이분들이 거기를 배송할 수 있게끔 하겠죠. 그럴 땐 되게 유리할 그렇죠. 것 같아요. 아까 보배 씨 얘기했던 그 공동으로 모아서 보내는 것도 여기서 앞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일단 이게 그 배송 불가 지역을 벗어났다는 건 되게 유의미한데 택배비라든지 택배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아직 한계가 되게 뚜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아직 시작 단계라고는 하는데 앞으로 이런 그 택배와 물류비 때문에 고충이 많았던 우리 도민들 또 농민들 또 우리 농수산 쪽 분들에게도 아까 그런 이런 모당 서비스가 뭔가 그런 해결책들을 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전 기대를 합니다.
공동물류를 하는 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량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갖고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 본부 명패가 보인다.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다. 제주가 아시다시피 섬이라는 제약이 있어서 해상 운송이 필수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원 공동물류를 통해서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제 근본적인 해소책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의 방식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이제 접근을 하고 싶은데 그런 방식이 이제 법 제도적인 면에서 조금 정착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좀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런 그 물류에 대한 또 생각들 우리 또 후보들이 또 공약에도 반드시 또 들어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안 들어가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네. 우선 이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물류 인프라 시스템 표준화 구격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서 제주도가 워낙에 취약하니까 어쨌든 인프라를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허양진 국민의힘 후보는 취약한 유통구조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특별법에 지금 나와있는 걸 특별법을 개정해서 1차 산업 제품의 해상운송비 지원 확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찬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산업 지역을 아예 물류 특구로 지정을 해서 여기다 이제 물류 단지 또 물류항을 조성해서 물류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네. 공약을 했습니다. 아 정말 사실 이 선거 때마다 이 물류에 대한 맞아요. 공약은 계속 나왔어요. 근데 계속 개선은 되지 않고 계속 우리 저 농업인 수산인들 또 우리 소상공인들과 우리 도민들은 계속 비싼 돈을 내면서 물건을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고. 누가 되든지 간에 여기 지금 이게 다 저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표준화, 그렇죠. 구격화, 자동화, 그리고 뭐 해상 운송비 지원, 예? 물류항을 새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누가 되든지 간에 그렇죠. 이렇게 계획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공약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주도는 정말 그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물류 대란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정말 적잖은 정말 그 힘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내놓는 공약들을 꼭 실천해가지고 우리 농어민들한테 조금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되더라도 예? 누가 되더라도 상대방했던 공약 중에 아 저 시스템이 좋아서 그렇지 그렇죠. 그걸 가져다 쓰는 거죠. 자 5가 되더라도 해상 운송비 지원을 했던 그 허 후보의 것을 갖다 쓰는 거죠. 그렇죠. 허가 되더라도 5가 얘기했던 표준화, 규격화, 자동화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네. 우리 농어민들이 그렇죠. 경쟁력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박이 되더라도 나머지 이분이 했던 걸로 좀 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물류 체계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공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으로 옮겨져서 우리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물류 시스템이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자, 우리 동네 이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